27장 여자친구와 기차를 탔다. 여기 앉자. 완벽하다.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다 함께 쿠키요미 2입니다. 저번에 유튜브에서 눈치 게임으로 모바일 게임이 새롭게 출시가 됐었죠. 바로 쿠키요미. 그게 이번에 2로 새롭게 진화를 해서 스팀에서 출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1에서 많이 헤맸었어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엔 좀 분위기 파악 잘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로 하는 거더라고요. 이곳은 자유롭게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곳. 당신이 분위기 파악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유유히 마음 가는 대로 분위기 파악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황마다 등장하는 빨간 물체를 조작하여 분위기를 파악하세요. 가끔 다른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럴 때에도 분위기를 파악하며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하세요. 게임을 중단하려면 ESC. 제1장 그녀는 레이와입니다. 뭔 소리야? 레이와! 어! 이쪽으로! 된 건가? 이게 성공을 했는지... 어? 이 성공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결과가 안 나와. 어? 점프. 아, 씨. 아, 좋은 건가? 애한테 줬으니까. 결과적으로 좋게 됐네요. 사장, 건너세요. 이거 제가 조작한 거예요. 굿. 와, 신호등도 눈치 보면서 바뀌어야 되네, 이제.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타이밍 오졌다. 잘했다. 진행률 갱신. 이번에 푼 다섯 문제는 확실하게 파악하는 듯? 이야! 나도 한눈치 한다고! 제 6장. 라면 먹으러 가자. 라면, 당신의 소금. 소금라면. 좋아. 소금라면. 제 7장. 잘 먹었습니다. 빨리 먹어. 자지 말고! 일어나서 가! 뒤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지금. 왜 자고 있어? 제 8장. 자, 갑니다. 앉아. 다들 웃으세요. 치즈. 왜 다 날 보고 있는 거지?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건가? 제 9장. 뭐 떨궈. 됐어. 3개지. 3개가 국룰이죠. 제 10장. 이삿짐 회사에서. 아, 뭐 해야 돼? 나 못 읽었어. 옷이 중요하지, 책보다는. 썩 괜찮게 파악하는 듯? 아, 뭔가 좀 실수했나봐요. 오케이. 완벽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 내가 눈치가 좀 없나봐. 제 11장. 한 입만 먹게 해줄게, 와! 아구! 제 13장. 크게 실수한 것 같은데. 뭐지? 빨리 돌려. 어머! 아이씨! 아니! 아니! 아, 됐다. 아. 편안. 아, 큰일 날 뻔했네. 아, 오케이. 아, 적절했어요. 제 15장. 여긴 내가 내릴 정류장이 아니야.
나도 빨리 자. 아니, 뭐해. 아, 위협 사람이 왜 안 줘? 깜짝 놀래. 그럭저럭 화학하는 듯. 아, 이번에도 완벽하진 않았나봐요. 79장.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뭔데? 내려, 어어어어, 어디로 올려봐. 어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허, 에임, 어어, 조심해. 왜 자꾸 올라가는 거죠? 명암 보고 있어, 명암. 아, 얼굴이 궁금한 거구나. 그치, 얼굴 궁금할 수 있지. 근데 그 중간 과정이 조금 위험하네. 자, 20장. 짜잔. 어, 뭐야. 계속 들고 있어, 빨리. 인사해. 그렇지. 아이들도 인사하고 있잖아? 제23장. 그래도 차 안 맞춰서 다행이다. 어, 비밀번호 누르고 있을 때는 딴 데 보고 있는 게 국룰이죠. 오, 같이 보자. 이런 건 같이 봐줘야지. 야, 이번에는 눈치 없게 가볼게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자, 갑니다. 다들 웃으세요. 오, 심형사진 제대로 나왔죠? 29장. 오빠, 나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줘. 오빠 가서 돈 벌어올 테니까. 울트라 횡단 퀴즈. 먼저 정답을 외치는 사람이 상금을 갖게 됩니다. 어? 눈치 보여. 난 그냥 가만히 있겠어. 야, 너 뭐해? 왜 안 가? 난 중앙으로 간다. 제30장. 뭐? 아. 오. 여러분들의 안구는 소중하니까요. 얘네들을 비춰주자. 오, 아주 좋아요. 오! 오! 얘를 봐줘야지. 슥. 집중할 수 있게. 춤을 왜 젖다구로 추는 거지? 제 36장. 완전 다 망쳐보자. 다침, 다침, 다침. 아! 좋아. 잘했어. 37장. 여자친구와 기차를 탔다. 여기 앉자. 와, 조졌다. 완벽하다. 이번 다섯 판은 진짜 무조건 개쓰레기라고 판정 날 때까지 해본다. 38장. 거스름 돈 3,200원입니다. 오, 어? 아, 저기에다가 두면 안 돼? 저기 돈통에다 두는 건가? 원래? 39장. 아, 나 막 방금 눈치 있게 행동한 것 같은데. 앞으로 나란히. 호! 차렷! 호! 우양옷! 호우! 우양옷! 호우!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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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모자를 그렇게 쓰고 있어? 넌 왜 앞에 쓰러졌어?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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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0장.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은 후지산이죠. 난 나무로 만든 인형이랍니다. 아, 아. 아니야, 길게 하지 마. 줄여. 계속 줄여. 좋아, 좋아. 넌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아주 조금 파악하는 듯. 와, 드디어 멘트가 바뀌었어. 완전 똥망하면은 아예 파악 못하는 듯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제 44장. 아, 이젠 눈치있게 행동하고 있어요. 지금은 눈치있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리 가세요. 들어가세요. 뭐하는 짓입니까?
뽕아 올리고 있는데 심지어 담배를 들고 있네. 돌아가지고. 아, 원래 이게 담배불을 저 봉화로 붙여야지 개꿀잼인데, 아,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시작이라고 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원! 시간! 아니, 무슨 퀴즈 타임이야, 이거? 시작! 아, 개 잘 잘랐어. 미쳤다. 안 되겠다. 너무 눈치있게 행동하니까 노잼이야. 이 게임은 그런 용도가 아니라고. 아! 아! 자, 이리로 가렴. 아! 떨어졌어, 쟤. 뭐야! 위로 머리 박을 수도 있구나. 제 47장. 뭐가 굴러왔네. 난 절대 짚지 않지. 잘했다. 나서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 철학. 제 48장. 난 축하용 박? 뭔데? 좋아! 아, 좋아. 축하박을 미리 터트리는 게 국룰이죠? 45장. 아, 근데 앞에 뭔가 설명을. 아, 나 막고 있어야지. 아, 안 돼! 아, 막고 있을 거야. 원래 이거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넌 못 지나간다. 제 50장. 나도 자전거 갖고 싶어. 내가 우승해서 줄게. 로드레이스 대회 신형 자전거를 드립니다. 이게 나래. 훌쩍 훌쩍.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여동생에게 줄 거라고. 빠르게 달려주마. 아싸, 신형 자전거 내 거. 공세죠? 점점점 파악하는 듯. 오, 점점점이 있네? 개똥 싸면 점점점이구나. 최근에 동료가 약혼을 했다. 좋아. 내가 바람 펴주겠어. 제 52장. 니 마누란 이제 내 거다.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신부 입장이 시작되오니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싫은데. 나 다리가 불편해서. 제 57장. 여름 휴가다. 여름 휴가를 잡자. 다 가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일주일 내내 쉬어야죠. 상사가 쉬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나 휴가 찍을 수 있을 만큼 다 찍겠어. 각하 뭐야? 와, 각하 도장은 좀 너무했다. 뭐지? 어, 제발 일어나지 마. 아니야! 아, 오, 아, 다행이다. 와, 와, 진짜 개깜짝 놀랐네. 와, 아, 근데 너무 끔찍했어. 큰일 날 뻔했어. 저건 진짜 일어났었어야 됐어요. 내가 트롤 짓을 하고 싶었는데 아니었어, 저거는. 61장. 왜? 뭐? 뭐? 하이파이브? 뭐지? 뭐 한 거야? 제 62장. 빨리 사람 있는 곳으로. 좋아! 아, 어딜 자꾸 피해요. 저희랑 같이 가자니까. 아니, 옷에서 맛있는 고기 냄새 풍기게 해드린다니까요. 63장. 자,
차가운 사케. 멈추려면 버튼을 누르세요. 멈춰. 됐어. 알코올은 적당히. 제 64장 안 되겠어. 너무 졸려. 뒤로 젖혀. 더 젖혀. 좋아! 턱까지 누르는 게 국룰이지. 저분도 편안해 하잖아. 제 65장. 오늘은 연례 건강검진 어쩌고저쩌고. 소변검사부터 하실 거예요. 여기에 채워오세요. 멈추려면 버튼을 누르세요. 아, 이런 건 가득 채워야죠. 그래야 검사를 제대로 하지. 어, 근데 색깔이 노랗지가 않네. 이거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은데요? 어, 너무 끔찍해. 파악하는 듯 점점점. 그치. 어, 똥 싸면 확실히 점점점 나오는 게 맞네. 66. 할머니를 위해 축구 경기표를 구할 거야. 왜 자꾸 아까부터 가난한 애들 나오는 거야? 어어, 마고 마고. 제 68장. 내가 앉을 줄 알았지? 꺼져라 이 녀석아. 한번 앉아줄까? 아, 게임이 끝나버렸네. 제 69장.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서 쏴! 좋아! 선방 필승이죠. 제 70장. 우리 다함께 비를 맞자고. 얼마나 로맨틱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 피해. 맞는 표정 봐. 너무 아름답구. 점점점 파악하는 듯. 파악하는, 무조건 파악은 하긴 하는 거네. 분위기 없게 파악한다고. 어. 여자친구가 야동을 보러 왔다고? 아, 야경. 오, 여기서 뭐 하나 봐. 같이 들어가자. 와우, 쎘다 이번 거. 75장. 가만있어. 호우! 호우! 아니, 앉아! 춤춰, 춤춰! 겁나 눈에 띄죠? 이게 나야. 이 미친 존재감이 바로 나라고. 모르고 눌러버렸어. 안녕. 제 82장. 뭐 하려고요? 이 공식은 이렇게 풀면 된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 노트 필기 제대로 해. 안 보이지? 제일 중요한 식을 가려주마. 제 83장. 치킨 게임! 뚜시. 와, 밟고 올라갈 수 있어. 대박. 사악한 칸닥. 다가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나 과거에 딱 한 번 거미를 구한 덕분에 부처님은 그에게 거미줄로 엮은 실을 내려준다. 실을 잡고 오르려 했다. 하지만 다른 망자들도 몰려 들어 오르려 했다. 모두 진정하세요. 우리가 한꺼번에 이 실을 잡고 오르려면 끊어질 겁니다. 똑똑한데 설득력 있군. 줄을 서서 한 번에 한 명씩 올라갑시다.
꼭대기에 도착하면 다음 사람을 부르세요. 똑똑하네. 설득력 있군. 잘로. 아, 뭐야. 아, 개웃겨. 제 86장. 흔드세요. 착각. 착각. 살짝 흔들 때마다 코수염이 자라고 있어. 난 흔들지 않을 거야. 코수염이 싫거든. 착각, 착각. 제 87장. 뭐지? 라라라. 후후. 89장. 따님과의 결혼 허락까지. 딸을 잘 부탁한, 아! 안 돼! 아! 월, 아, 눈치있게 행동해버려서, 안 돼! 이게 아니었어! 몸이 반응해버려. 난 가지 않을 것이다. 안 간다. 스. 괜히 트롤 짓 하고 싶어요. 이 게임을 하면은. 와우. 다 내 거야. 건들 수 없어. 알았어? 이제 94장. 세노. 좋아. 빨랐다. 역시 빠른 사람이 임자지. 95장. 자, 가자.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아, 지금은 하면 안 됐었는데. 아, 까비. 아, 이때 조용했었어야 됐는데. 조용. 좋다. 지금 좋다. 지금은 사 해야지. 아, 개조용해. 어제 얼마나 뻘쭘할까. 야, 근데 이거 어디까지 있어? 일단 100장까지만 해봅시다. 아, 진짜 많네, 스테이지. 멈춰. 멈춰. 무조건 잡혀야 돼. 좋아. 아주 훌륭해. 97장. 손벽을 치려면 버튼을 누르세요. 준비하시고. 요.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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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쳐? 뭐지? 제 98장. 빨리 일어나, 빨리! 아무도 없군. 완벽했다. 네 엄마 미국 갔어. 스테프. 응? 디렉터. 아, 엔딩 크레딧이구나. 옆으로 움직이자. 참신한 엔딩 크레딧이라고 들어봤어? 다시 내리자. 엔딩 크레딧을 다시 집어넣으면은 뒤에 스테이지도 계속 나올 거예요. 오늘 이후로 모두 각자의 길을 걷게 된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남을 배려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항상 남을 배려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자기 자신을 위할 때도 있어야 하는 거야. 남을 배려할 때와 자신을 위할 때를 아는 것은 둘 다 인생에 있어 중요한 기술이다. 두 가지 모두를 해낼 수 있는 강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 크, 멋있는 말이네. 마지막에 감동을 주는구만. 그래서 저 스태프 어쩔 건데. 자, 그럼 반장. 차렷! 경례! 잘 지내! 제 100장.
뭐지? 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느껴져. 나 노트북 사도 돼? 걸어 걸어. 아! 일어섰어. 카메라 카메라. 아 맞다. 우와! 안 돼. 아, 좀 뭐 하는 거야? 다시 앉아. 할 수 있어. 아니야, 나 못해, 이제. 아, 딱 찍으려고 할 때 다시 철푸덕 앉으려 했는데 저걸 카메라를 갖다 버리네. 아주 조금 파악하는데. 이런 그래프가 나오네. 분위기를 약간 읽는 사람, 그러나 매정한 공기청정기? 대체 뭔 뜻이야? 뭐 이런 게 있어! 그냥 눈치 보는 건데 이런 영역이 있다고? 평균입니다. 전문 지식 실망스러워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전문적 지식.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건 분위기 파악 달인의 필수 조건이죠. 뛰어난 방향감각의 소유자, 타인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데 도움이 되죠. 평균이네요. 실망스러워요. 별로예요. 평균이네요. 실망스러워요. 내가 너무 트루짓했나? 진짜 작정하고 했으면 그래도 한 800점대는 갔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영상이 노잼되잖아. 우리가 중요한 거 뭡니까? 눈치를 잘 보는 거? 아니죠. 유튜브 각이죠. 자, 쿠키요미 2 즐겨봤습니다. 1보다 훨씬 뭔가 좀 직관성이 뛰어나지고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서 더 명쾌하게 잘 트롤짓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게임 플레이하는 거 보고 아, 플레임 눈치 진짜 겁나 없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쿠키요미 2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누가 저류